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심자희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퇴근길 괜찮으셨나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도 걱정이지만 내일 내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되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기 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하듯이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이번 한 시간 동안 받아보시고요. 시장의 리스크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1번이나 1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도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2부에 이어서 3부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도 상담을 진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혹은 많이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일단 장도 좋고 장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지금 뭐 강하고 좋네요. 그러면 내일, 오늘 안 움직였던 종목은 내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애들은 철저하게 아주 징글징글하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징글징글하게 한 달 내내 떨어질 종목인지, 한 달 내내 안 갈 종목인지, 혹은 강하게 이번 타이밍에서 세게 올라갈 건지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2부 때도 얘기해드렸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해드렸죠. 일단 재학주 해야 돼요. 재학주는 하는 거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이쪽 해야 되고 하여튼간 가는 것들만 가니까 안 가는 것들은 빨리 안 가는 것들은 정리해버리고 가는 쪽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매수 가격 보고 그거를 손절하는 게 나을지 그냥 냅두는 게 나을지 한번 오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정말 잘 도와주시는 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한 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튜브 그리고 문자로 상담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스피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스피드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달려주시죠. 네, 자 일단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심텍이 올라왔다 하라네요. 자, 심텍, 자, 38,800원에 10%. 38,800원에 10% 일단 수익 중에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IT 섹터들 상태 안 좋아요. IT 섹터 빨리 팔아버리고 제약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익 날 때 그냥 팔아버리시고 제약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 방산주는 좋긴 좋은데 따라붙기에는 늦었어요, 지금. 방산주를 살려고 했었으면 한 달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뭐예요? 지금 2주, 3주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인데 늦었습니다, 방산주들은. 아직 안 움직인 태양광 풍력을 노리거나
제약주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제약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삼진 L&D. 얘도 좀 마찬가지인데 자, 매수가 보겠습니다. 3,550원에 비중 30%. 매수 가격이 좀 밑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파네요. 지금 고점에서 그동안 매수세가 잘 들어왔다가 팔죠. 차익 실현하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 따라가세요. 외국인들 팔면 뭐하러 안 팔고 있어요? 같이 팔아야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자리에서 사줬다면 거꾸로 산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자리는 여기 샀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여기 3,000원에 사가지고 외국인들 팔죠. 3,000원 사갖고 3,500원에 팔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산 것 같아요. 잘못 샀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3,000원에서 다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암모레 퍼시픽 136,000원. 비중은 50%. 네.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비중이 많네요. 자,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별로예요. 안 좋아요. 저점이 지금 깨지고 있고 이거는 손절 처리하세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어봤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진다 그랬죠? 걔가 얘입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 손실해서 포기하고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제약주 아니면 차라리 이걸 갖고 있느니 많이 떠 있는 방산주가 낫습니다. 저는 방산주 지금 위치에서는 비싸서 안 사거든요. 근데 아모레 퍼시피를 갖고 있을 거면 차라리 비싼 방산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넷마블. 79,500원에 15%. 그래도 게임주들은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 있는 애들이 있어서 얘는 좀 기대감이 그래도 있겠네요. 얘는 보유하시고 한 8만 원 부근에서 다시 전화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폴라리스 세원. 시가총액은 995억짜리 좀 작죠. 소형주입니다. 그 비중은 2%밖에 없는데 4,757원. 물리기는 많이 물렸네요. 50%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되고 너무 많이 물렸으니까 3,000원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거기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대성창투 4,397원. 4,397원. 한 이쯤에서 새로 들어간 건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이 올라간 거를 샀다가 떨어져 갖고 샀는데 물리니까 반등 주면 팔아야지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18% 정도 빠졌네요. 아직 바닥을 안 쳤어요, 지금.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불가하고 반등을 줘도 4,000원을 지금은 당장은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3,200원이나 3,000원으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도 노려보세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보유. 근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더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보유는 된다. 일단 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자,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 매수 가격은 11,000원에 비중 3%. 손실은 18%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은 비중 3%, 2% 이렇게 되는데 비중이 2%, 3%면 뭐 장점은 떨어질 때 타격이 적죠. 근데 비중 3% 이렇게 되면요.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차라리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있으면 거기다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3%, 2% 안전하기는 하죠. 근데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법니다. 한번 비중 3%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3%는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중 3%로 종목을 그러면 한 30개 샀다라는 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려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딴 거 그냥 비중 얼마 없으니까 1억 중에 거의 9,900만 원 다 물리니까 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으로 이거 사봤더니 그게 급등한다. 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잘해야 돼요. 손절도 중요하지만 비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당 비중은 20%가 적당해요. 그래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물론 때로 확실하다. 정말 이거는 무조건 가겠다. 그럴 때는 비중 50%, 80%, 100%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20%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비중들이 작은데 그 비중이 작은 것도 손실도 커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고 어쨌든 11,000원에 3%인데 한 9,500원에서 10,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 칩 13,000원에 이것도 비중 5%. 절대 돈 못 벌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중 5%, 3%로 돈 벌었다는 사람 여태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비중이 너무 작은데 일단 13,000원에 그러니까 비중이 적어서 깨진 것도 적지만 나중에 이거 벌어도 돈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상한가 가면 뭘 할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차트는 안 좋습니다. 지금 야, 차트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거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으로 또 빠르고 명료하게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투자 팁을 알려주셨는데 20%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스피드 상담이다 보니까 이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 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 모두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튜브 들어오셔도 되지요. 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화 소통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모 모터스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는 6,5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삼모 모터스 오늘 이제 오전 중에 한번 굉장히 좀 높게 올랐었다가 결국엔 한 6.7%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84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삼보 모터스 6,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보 모터스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네. 차트를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로 이제 섹터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시가총액은 853억. 소형주죠, 소형주. 소형주고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좀 거래량이 실렸는데 윗꼬리가 길게 실린 게 누가 갖고 있는 애들이 좀 팔아먹은 듯한 약간 털고 나간 듯한 좀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별 뭐 이동은 없어요. 별 이동은 없는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죠. 평소 거래량이 뭐 만주 이래요. 만주 정도면 그냥 5,000주 여러분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샀다가 팔면 만주 거래 실려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래 실종. 거래 실종인데 갑자기 거래가 실렸죠. 그럼 이게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거래 실린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 위로 급등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실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그리고 이쪽 섹터들이 지금 종목들이 좀 조용한 거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비슷하게 거래를 대량 거래 실고 이렇게 쭉 떨어졌죠. 비슷한 흐름으로 누군가가 지금 일단은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총액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동호회장 이런 애들이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지인들 모아가지고 한 50억, 100억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 이쪽 섹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올라오면은 그냥 잘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못하면 이거 포기할 필요도 있어요. 차트는 굉장히 바닥입니다. 굉장히 바닥인데 이게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그리고 실적도 흑자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상태가 조금 약간 너무 가볍고 그렇게 우량한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주면 잘 빠져나오시고 빠른 시간에 무조건 올라와 줘야 돼요. 빠른 시간에 안 올라오면 오늘의 이 자리가 2022년 1월 달 11일 있죠? 그때와 데자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또 횡보하다 또 쿵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직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6,500원이니까 지금 6,500원에 지금 마이너스 23%면 아직은 뭐 버틸만 할 겁니다. 물론 힘들죠. 손실도 큰 거고. 근데 이게 손실이 마이너스 60%로 내려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대응 불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올라오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또 떨어지고 약하고 손실이 더 늘어나다 싶으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못 올라가고 만약에 4,000원 쪽으로 내려온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60% 내려가기 위한 오늘 흐름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면 빠른 시간에 들어올려야 될 것이고 들어올렸을 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차 이 부품사로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 거래량이 오늘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수 파트너님께서 이제 들어주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온테크 여쭤봐 주셨고요. 5,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네온테크는 도심항공교통, 그러니까 줄여서 UAM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하면서 4,67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온테크에 대한 성공 투자 전략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UAM 이제 이슈가 됐을 때 한번 움직였었다가 지금 네. 또 잠잠해요. 또 예. 이슈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거래가 이렇게 실렸다가 지금 잠잠하죠.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대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이슈가 되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지금 다 풍력,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뭐 조만간에 또 온실가스라든지 원자력으로 또 테마가 돌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움직이니까 이쪽이 지금 안 움직이고 약한 건데 일단 버틸만은 합니다. 버텼다가 수익이 나면 일단은 파세요. 일단은 파셨다가 왜냐면 지금 너무 IT 섹터가 약해요. 일단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IT 섹터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오늘 왜 줄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IT 섹터를 안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얘는 정확하게 IT로 다 포함하는 건 아니 그냥 그쪽 느낌의 테마주라고 보면 돼요. 도심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드론 관련주라든지 물론 반도체 섹터에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IT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면 이런 애들도 덩달아서 조금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면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을 한 5,500원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챙기는 게 좋겠고 테마 흐름이 저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개쪽 이쪽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쪽보다는 지금 오히려 움직이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쪽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그러니까 엔터주 쪽이 차라리 움직여버리게 되면 이쪽 애들은 또 테마가 또 형성이 안 돼서 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 테마의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몸을 사리는 느낌으로 일단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익이 나면 일단은 팔아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강한 테마가 뭔지를 다시 살펴본 다음에 강한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원전이 강하면 원전을 따라 붙으면 되고 방산이 강하면 방산을 따라 붙으면 되고 근데 아직은 여기는 지금 잠잠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전상 후퇴로 수익 나오면 빠져나오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금 재료가 조명을 받게 된다면 5,500원 선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한 뒤에 강한 섹터로 시선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18,000원에 20%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18,000원에 비중 20% 담으셨고요. 예. 예,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비중 20% 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 조절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종목도 최근에 이제 원전 그리고 풍력 두 가지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데 그리고 오늘 19,25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목표가요? 어느 선까지 예. 수익 보면 좋을지 제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네. 네,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지금에서 괜찮은 섹터죠. 풍력과 원자력과 이쪽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건 맞는데, 자, 근데 이게 좀 무거워요, 네, 움직임이. 올라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원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원하는 건요, 한 2만 2천 원이나. 2만 얼마요? 2만 2천 원. 2만 2천 원? 거기나 네. 또? 예. 그 정도? 아니면 네. 2만 5천 원이면. 2만 5천 원? 예. 둘 다 보셔도 되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1차는 2만 2천 원, 2차는 2만 5천 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얘가 좀 무거워서 그래요. 얘가 시가총액 12조짜리고, 움직임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1차 목표치 2만 2천 원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게 2만 5천 원으로 가면은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거기는 많이 파시고 그래서 2만 2천 원부터 2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딱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만 2천 원 선에서 2만 5천 원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또 굉장히 심플하고 기대 또 기분 좋게 또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7만 원에 20%예요. 네. 7만 원에 비중 20% 되시고요? 예. 오, 7만 원에. 오, 오늘 전화 상담 주신 분들은 다들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예, 고민 있으세요? 예, 예.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이게 저 언제쯤 팔아야 될지 아 초보자래 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가지고 계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 반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주 전자재료에 대해서 이정수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그래 좀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2차전지 관련주인 대주전자재료는 일단은 저항대 이제 슬슬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서부터 음봉이 떨어지면 조금 일찍 파셔야 돼요. 예. 음봉이 떨어지면.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서도 웬만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으로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올라간다고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올라가면은 9만 원서부터 10만 원 사이에서는 왕창 팔아야 됩니다. 9만 원까지 예, 10만 원 예. 예, 9만 원에 10만 원 사이에서는 왕창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왕창, 얘기하면은 예, 예. 꼭 10만 원에 팔려고 노력해서 하나도 안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9만 1천 원 찍고 급락 나오면 하나도 못 팔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인다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9만 원서부터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9만 원도 도달하지 못하고 내일서부터 은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정받겠다는 시그널로 보시고 내일서부터 팔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어서 쉽게 떨어질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9만 원에서 예. 10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9만 원 선을 잘 지켜보면서 또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대한재당이요. 대한재당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3,230원에요. 네. 20%요. 비중 20%시고요. 네, 네. 네, 대한재당 3,230원에 비중 20%. 아, 오늘 한 2% 정도 빠졌네요. 그렇죠? 계속 빠지네요. 네. 늘 빠지고 빠지고 했는데 어찌할까요? 하고요. 아, 네. 조금 고민되시겠어요. 아, 그래도 이제 네. 매수가에서 크게 많이 빠지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네, 들어가셨어요? 네. 지난번에 저기 그 저기님이 그 추천해 주실 때 한 거예요. 조금 물타기 해서 10%였는데 더 만들었어요. 네, 10% 담으셨다가 추가로 이제 10% 담으신 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재당에 대한 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늦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거 이미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교체하라고. 못 봤었어요. 일주일 동안 못 보셨어요? 죄송해요. 자, 일단은 여기 잠깐 중간에 한번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이때 잠깐 올라올 때 8%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게 7월 달에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아,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 사료주들은 지금 당분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응, 물타기도 하지 말고 다 손절하고 팔아버려라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손절해버리세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지금 국제 그 곡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상품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곡물 가격 보면은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게 봐봐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어. 고점에 옥수수 가격이 최근에 고점에서 31%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매 가격도 지금 고점에서 46% 거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두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뭐 귀리, 커피 다 등등 국제 지금 곡물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식료품 가격들이 안정화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CPI 발표할 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저기 사료 가격이 아니고 그 식품 가격들, 곡물 가격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관련된 주식들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손실이 적을 때에서 손절을 하고 제약 바이오로 빨리 갈아타세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따라서 대한재당 이제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로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SG님께서 또 앞선 시간부터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 시간 기다려주셨는데요. ST팜 종목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ST팜 오늘 발표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5% 줄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ST팜에 대해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수급이랑 추세는 괜찮은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단기라든지 중기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얘도 네. 거기에 섹터에 있기 때문에 네. 수익에선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원인데 아무리 봐도 한 10개월은 안 돼도 한 7개월 정도 고생을 했는데 중간에 물타기 했으면 더 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12만 원이라고 잡고 올해 1월 달서부터 엄청 고생을 했죠. 마이너스 30% 손실이 났다가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데 이렇게 갈 때가 돼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주는데 제약주의 강세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운이 좋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고 뭐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제약주의 그 흐름을 봐서는 한 13만 원서부터는 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이거를 목표치를 크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다른 제약주들은 고점에서 이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로 따지게 되면 4만 원, 5만 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얘가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바닥에 있는 셀트리온은 어디로 가야 되면 얘는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일양약품부터 해서 JW, 중해제약, 신약 이런 애들 보면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ST팜이 종고점 돌파하면 셀트리온도 근데 말이 안 되고는 잘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35만 원 가야 돼야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오면은 참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 ST팜도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 이것도 2조짜리 종목이거든요. 가벼운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는 12만 원, 중기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도 오늘 2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ST팜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12만 원, 또 중기로는 1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네요.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큐라클이요. 큐라클. 큐라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는 5만 5천에 샀고요. 네. 지금 네. 마이너스 65% 됐거든요. 손실률이 굉장히 크시네요. 비중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네. 비중은 10% 정도?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도 손실률이 크신 데 비해서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큐라클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큐라클. 큐라클은 이제 이것도 제약 섹터인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바닥 쪽에 있어서 지금 제약주들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얘도 얼마간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큐라클이 시가총액은 2,500억 정도가 되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안 좋고 그래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안 가진 않아요. 제약주들은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만 있으면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6만 5천 원에 물린 거를 지금 살리고자 하니 이게 5만 5천 원 살리고자 하니 너무 높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물타기는 좀 가능한데 그게 막 되게 차트가 좋아서 혹은 뭐 되게 종목이 좋아서는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2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고요. 좀 세게 가면 2만 2천 원인데 물린 게 5만 5천 원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추가 매수하면 의미는 좀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2만 2천 원까지 가면 그래도 16%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거는 2만 2천 원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한 것만 조금 팔아보실 필요는 있다. 일단 2만 2천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만 2천 원 선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몇 숟가락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8,500원에 20%요. 1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시고요. 네. 오, 대성에너지 오늘 엄청 강했네요. 19% 오르면서 13,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이 바닥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했는데 아, 그래도 좀 아쉽게 이 매수가까지는 좀 오지 못했네요.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아,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참 그 우크라이나 네. 그 전쟁 났을 네. 때쯤 하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4개월 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이정순 파트너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거의 최고점에 물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사실 하게 된 건데 다음서부터는 너무 많이 떠있을 때 공략하면 똑같은 상황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올라올 때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가격까지는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오면 물려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상황으로 물렸거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수익으로 바뀌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 누군가의 돈으로 그거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자기네들 돈으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떨어뜨리면 모를까 올려주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게끔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중들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을 살려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한 16,000원에서 정말 잘 가면 18,000원인데 그쯤에서 한번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18,000원이요? 정말 잘 가면 18,000원. 왜냐면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나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간들간들한 거리면서 올려주는 척을 하고 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16,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6,000원서부터 손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점에 물려있는 거를 살리고자 하는 거는 원래 다 힘들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물리더라도 최고점만 아니면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한 16,000원 왔을 때 손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어쨌든 지금 이 이슈가 장기적인 상승을 가져다 줄 이슈는 아닙니다. 이러다가 뭐 미국에서 뭐 가스 구했다. 뭐 베네수엘라에서 가스 구했다 뭐 어디서 뭐든 구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또 다시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전 세계 지금 에너지난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뭐 모자란다 뭐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슈로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6,000원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000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파크 시스템스 여쭤봐 주셨고요. 13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네요. 네, 파크 시스템스 이제 132,8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아, 파크 시스템스 오늘은 1%대 하락하면서 98,900원에 내려선 상황입니다. 좀 13만 원 선으로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 이정수 파트너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좀 현명한 투자 솔루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시죠. 네, 파크 시스템스 132,800원. 네. 아, 여기 좀 있는 기업이 있네요. 시가총액은 6,900억. 자, 의료정밀기계로 되어 있거든요. 뭐 현미경 뭐 이런 관련주예요. 일단 주가가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니까 역시 먹기 어렵죠. 원래 떠 있을 상태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가기는 잘 가요. 갈 때는 잘 가는데 떨어지 시작하게 되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그래서 떠 있는 거는 양날의 그 검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은 계속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기분 좋은데 반대쪽에서는 떨어지 시작하게 되면 고생을 오래 하는데 지금 떨어지 시작하면서 132,000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는 좋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나노 계측 장비 원자 현미경 전문 기업이라 되어 있는데 뭐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여러 산업 분야에 이런 이제 의료 기기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실적도 양호하고요. 실적도 매출액도 올해는 더 늘어나네요. 내년 더더욱 늘어나고 그래서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찾는 데가 많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컨서세스도 그래서 다 좋아요. 뭐 단기순이니까 회사는 되게 좋은데 위치가 좀 안타깝다. 거기서 사지 말았으면 이 좋은 종목은 떨어졌을 때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자리를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한 2, 3개월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다 보면 한 13만 원은 몰라도 12만 원 근처까지는 기어 올라갈 것 같아요. 한 3개월만 버텨보면.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특별히 강하게 막 들어오거나 그러는 건 없으니까 옆으로 횡보 패턴으로 보면서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를 하면서 좀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미래나노텍이요. 미래나노텍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8,800원이요. 8,800원에 비중 얼마나 싣고 계세요? 비중 80%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네, 8,800원에 비중 80%. 숫자 8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들어가신 걸까요? 처음에 네. 그 상한가 다음 날에 네. 좀 반 정도 넣었다가 조금 늦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7월 말 정도에 한번 이제 미래 나노텍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죠.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네. 전기차 배터리 갔다가, 네. 양극재 관련 기업인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다고요? 이게 탈출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일단 궁금하고 네. 혼자를 하게 된다면 혼자 상황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탈출이 가능할지 그리고 손절한다면은 손절선은 어디가 될지 제가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래 나노텍 일단 패턴주예요. 일단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강한 걸 공략을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강한 종목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강한 흐름이 꺾이진 않았으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근데 주식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은 여기 3일 전에 저점이 7,940원인데 일단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다 그래서 차트가 무너져가지고 막 이게 끝났다 이거는 아니고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7,500원에서 싸워야 되고 7,500원도 깨지면 이제 마지막 노선이 7,000원에서 여기 6,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자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7,000원과 6,900원에서 싸워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지금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실이 너무 큰 상태에서 20%가 넘어간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싸움을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얘가 가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면 7,900원짜리 여기는 지켜줄 거고요. 정확하게는 네. 저가가 7,940원. 7,940원이 지지가 되면은 손절을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차트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튀어오르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100%가 없다고 그랬죠. 저자리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20%로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7,940원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을 하든 아니면 더 많이 손절을 해가지고 일단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대응입니다. 그래서 7,940원 자리를 1차 강력 손절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일부 손절을 하고 나머지 남겨놓은 부분들은 7,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복구가 될 수 있는 희망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린 거고요. 좋게 말씀드리자면 상한가를 쳤고요. 거래량 말랐습니다. 그러면은 7,940원을 안 깬다면 조만간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9,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돌파도 가능하고요.
그럼 9,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하게 갖고 있다가 괜히 또 떨어지면 또 힘들니까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9,000원에서 한 20% 30%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고 네. 나머지는 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940원 지지 되는지 여부를 보고 이 손절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재놓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33,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재놓고 또 이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또 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종목인데 재놓고에 대한 종목 전망도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산 관련주이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인데 수급을 보니까 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네요. 거래량들은 이제 점차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가 좀 들어와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방산주들이 세죠. 방산주들이 세니까 얘도 3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좀 욕심 내면 3만 5천 원까지도 도달할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1부 아까 2부 방송 때 봤었던 하나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현대로테 이런 종목에 비하면 약해요. 이제 움직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미 벌써 바닥에서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순환매 종목이긴 한데 제일 약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일단 3만 5천 원만 올라와줘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만 5천 원 선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TYM 2,74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TYM에 대한 또 종목 전략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TYM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60일선을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농업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건데 앞전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곡물 관련주들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곡물 관련주 떨어지죠. 사료 관련주 떨어지죠. 비료 관련주도 떨어지고 지금 농업 관련주들도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광과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여버려요. 거기다 은근슬쩍 보험주도 갑니다. 거기다가 제약주가 이제 막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방산주는 이미 벌써 폭등한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됐고 이래버리니까 이쪽 테마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다 땡겨주지 않거든요. 지금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것들 섹터들만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섹터가 무너진다, 박살난다 그러면 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당분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약세를 보이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 아직은 저점이 안 깨졌어요. 손절 라인은 2,300원이고 반등 주면 2,700원에서 그냥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TYM에 대한 종목까지 또 상담 오늘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정수 파트너님은 주식에 대한 열정 굉장히 남다르시죠. 주말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하러 또 대전으로 천안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해주고 계신가요? 일단 하반기가 이제 바로 이제 하반기가 이제 찾아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수익을 그동안 상반기는 안 좋았어요. 1월 달서부터 네. 제가 빠졌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좀 복수를 하고 이제 수익으로 좀 돌아서기 위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대전과 네. 그다음에 천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13일 날 첫째 날은 토요일 날은 대전을 가고요. 오후 2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천안은 14일 날 오후 1시에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강연의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일단
이번 달은 이제 서울 쪽에 강연회는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서부터 제 예상으로는 아마 9월 조금 넘어가면 아마 그 강연이 아마 집합금지가 떨어지면서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혹은 집합금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일단 강연회가 지금 열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8월 달서부터 9월 달 그동안 못 벌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정수 파트너님이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후 2시에는 대전으로 또 14일 오후 1시에는 천안으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하반기 수익률 높이는 찐 투자 팁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